관람님. 네. 지금 또 뭐 하러? 지금 낮뜨고 있는데? 네네. 오늘이 네. 그 두릅 이제 경기권, 동부권도 네. 이제 두릅이 피기 시작했어요. 어. 이 두릅이 아직 몽우리가 안 올라왔네 싶었는데 한 3일이면 다 피거든요. 네.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오늘 따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릅 따는 거하고 두릅이 이제 저쪽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밭 비탈이 있잖아요. 네. 저쪽에다가 이제 두릅을 좀 번식을 시킬 거예요. 이쪽에만 오른쪽에만 있고 이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두릅 따는 영상하고 두릅 요리해서 먹는 영상, 그다음에 이제 두릅을 삽목하는 잘라서 꽂고 그다음에 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삽목하는 영상들 저희가 찍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갑시다. 네, 갑시다. 자, 보이십니까? 두릅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게 불과 3일 전만 해도 올라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불과 3일 만에 오늘도 비가 왔었거든요. 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두릅.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꺾는 부분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갑 껴도 찔려요. 장갑 끼셔도 조심해야 돼요. 두릅 딸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마디 끝부분 있죠. 마디 끝부분 여기 가시 없는 방향 쪽으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탈짝 제껴주시면 소리 들었죠? 딱 소리 나는 거 이렇게 뜯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뜯기죠? 자, 이렇게 두릅이 뜯깁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릅 채취 시작합니다. 딱 가시 없는지 확인하고 들으시죠? 똑. 당당히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리 와서 좀 따! 이게 다 두릅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이게 다 두릅입니다. 다 두릅이에요. 저희 밭 옆불댁에 있는 겁니다. 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땄습니다. 10분 15분 땄어요. 이만큼. 우와. 네, 저희 먹을 만큼 건졌습니다. 한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면하고 그냥 데쳐서 먹게. 근데 이 정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피잖아요. 네. 좀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여기 보이죠 옆에 가시 같은 거 보이죠? 살짝 면하게 가시 같은 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먹어도 돼요 저녁. 그런데 이제 먹을 때 약간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먹냐? 튀겨 먹으면 됩니다. 튀김? 네. 그리고 아니면 장아찌를 담그면 돼요. 나중에 장아찌를 담근 다음에 좀 슴슴하게 장아찌지만 너무 짜지 않게 담근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기 구울 때 같이 먹으면 끝내줍니다. 1년 내내 두고 먹어도 되는 거니까 뭐 비타민도 엄청나게 많고 뭐 무기질에다가 뭐 섬유질에다가 뭐 거의 만병통치약급이에요. 제철에 남는 음식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두릅을 따고 나면 이렇게 줄기가 남잖아요. 줄기가 이렇게 마디만 한 두 마디 여기 하나 둘 지금 세 마디 정도거든요. 한 세 마디 반 정도만 잘라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옵니다. 두릅이 여기서 가지가 새로 올라와요. 보통 전문가분들이 추천하시는 게 삽목을 하고 나서 첫 해 피는 두릅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라가서 삽목을 하시되 첫 해에는 그냥 주시는 걸 그렇게 추천합니다.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낚아주고 이렇게 톡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두릅을 따고 이걸 잘라서 이걸 나중에 다 삽목하려고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다 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꼬시면 돼요. 이렇게 꼬시면 돼요. 이런 끝입니다. 꽂아만 두면? 네, 그래서 삽목이에요. 그래서 삽목이에요. 이렇게 꽂아만 끝이에요. 원래는 이제 보통 때 같으면 땅을 파고 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땅이 충분히 젖어 있어요. 비가 와서. 네, 비가 와서. 근데 나도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살짝 파신 다음에 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더 심으실 때 심으실 때 이렇게 위쪽 위아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얘네들 생존력이 좋아도 위아래가 바뀌면 안 돼요. 여기다가 그냥 맨 따이거든요. 그냥 맨 따이거든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심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회장님, 네. 이게 뭡니까? 점심 들어보세요. 이거. 뭐 하나 질문 있어요. 뭐야? 아까 우리가 두릅을 많이 땄잖아요. 근데 왜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내가 있잖아요. 이게 가시 두릅이어서 가시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가시 두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활짝 낀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조금 가시가 많을까 봐 조금 흥분하게 한다는 걸 조금 평소보다 조금 아주 조금 더 삶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잘하셨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두릅을 먹는 초보예요. 우리
아그라님이. 그러다 보니까 가시 이런 것들이 좀 껄끄러울까봐 조금 더 삶았는데 완전히 익어 갖고 다 녹아버렸네.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뭐 드셔보세요. 네. 오징어 먹었구나. 초장에. 괜찮아. 진심이 단이 달라 그래. 맛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 제철 두릅 이용해서 이렇게 간식, 저녁 야식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건강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자그닥TV였습니다. 두릅 많이 따서 먹으세요. 주시 안녕.